Hello, nice day, good morning. 좋은 하루가 될 거야. 안녕하세요, 리아TV입니다. 여기는 앙헬레스 시장이에요. 오늘 저희가 장을 보러 오기로 했는데 마침 로셀이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. 그래서 로셀과 같이 장 보기로 했어요. 아, 미션 500 바이 그로사리. Understand? Any kind. 시장에 온 김에 리아랑 로셀이랑 500페소씩 가지고 장을 볼 거예요. 왜 500페소 미션을 하느냐면요, 필리핀 기본적인 셀러리가 400페소예요. 그래서 하루에 뭐 이래저래 벌 수 있는 금액이 500이라 생각하고 그 금액에 맞게 식료품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영상에 담아 볼게요. 제가 둘 다 따라다니지는 못하고 로셀이 온 김에 로셀이 뭘 사는지 영상에 담아 볼게요. 리아는 뭐 항상 같이 사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고 로셀이 과연 뭘 필요한지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. 500페소면 우리나라 돈으로 12,000원이거든요 12,000원으로 뭘 살지 한번 봐보세요. 지금 로셀이 처음 살려고 하는 거는 양파하고 마늘이에요. 어떤 거? 멀티. 그 다음으로 사는 거는 토마토. 토마토 한 묶음에 10페소, 우리나라 돈 240원이네요. 필리핀 사람들은 토마토로 요리를 진짜 많이 해 먹어요. 그래서 항상 토마토는 사는 것 같아요. 밥? 안디가 오일. 아, 오일. 아까노? 65. 이렇게 봉지 기름을 사는 이유가 그냥 일반 식용유를 사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파는 기름을 사서 쓰는 거예요. 어카노? 20? 그 다음 사는 것은 햄버거 빵. 저걸로 햄버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네요. 저걸 팔려 그러나? 그리고 온 곳은 제일 중요한 쌀이겠죠. 여러분들도 쌀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. 5킬로? 아니 5킬로? 로셀이 산 쌀이 필리핀의 가장 일반적인 쌀이거든요. 우리나라 쌀에 비하면 찰기가 많이 부족하고 맛이 그렇게 없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쌀을 더 좋아라 해요. 그 다음 간 곳은 계란. 식료품에 계란이 빠지면 안 되겠죠. 어카노? 그나저나 리아는 혼자 잘 돌아다니면서 뭐를 사고 있네요. 저희는 쌀이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거를 많이 사고 있네요. 필리핀은 이렇게 고기류를 냉장 보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내놓고 팔고 있어요.
그리고 로셀이 또 사는 거는 말린 생선. 이 생선의 종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저렴해요. 필리핀 서민들은 이 생선을 사서 기름에 튀겨서 밥이랑 같이 먹더라고요. 엔테소 있지? 필리핀 하면 바나나는 빠지면 안 되겠죠. 필리핀에서 좋은 바나나는 다 수출하고 이렇게 못생긴 바나나를 팔고 있거든요. 이것도 기름에 튀겨서 밥이랑 같이 먹더라고요. 바카노? 1킬로? Almost? 지금까지 산 게 491페소거든요. 마지막으로 깔라만시 10페소짜리 샀네요. 자, 이렇게 500페소로 얼마나 많은 거를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. 시장에 온 김에 저도 바지 하나 사려고 해요. 바지 금액은 100페소, 우리나라 돈 2,400원이에요. 방이? 1, 1, 1. 리아가 제가 고른 건 별로 안 이쁘다고 다시 골랐네요. 필리핀은 이렇게 옷 같은 것도 되게 싸요. 시장에 오면 여러분들도 여기 오실 기회가 된다면 하나쯤 사셔서 여행 기간 동안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로셀이 저희 집 왔으니까 뭐 맛있는 거는 못 사주더라도 이렇게 졸리비는 사줄 수 있는 형편은 돼요.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졸리비 같은 패스트푸드는 먹을 엄두를 못 내요.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돼서 저도 사정이 나아져서 애들 맛있는 것 좀 사줬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로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아는 애들 중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애가 아닐까 싶어요. 저희 저번 영상에 로셀 집 가서 찍은 영상 있거든요.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로셀한테 고마운 게 제가 첫 교민 생활 시작했을 때 가게를 열었었거든요.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온 직원이에요. 참 고맙기는 한데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생활이 더 안 좋아져서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로셀하고 시장에 와서 장을 봤네요. 모두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리아TV였습니다. 바이바이. 땡큐 다디.